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의 혁명까지 지난 20강에서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약속이라면 약속인데, 좀 영상을 짧게 짧게 찍어서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게 좀더 여러분 집중력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따로 올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국민국가 수립운동이라는 것을 주제로 의회, 헌법, 요런 것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일본 자유민권운동 이후에 대일본제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제국의회가 설립되었다는 내용을 배웠고요. 우리나라는 이 고종이 이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독립협회 활동을 참여하면서, 의회, 그리고 입헌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었고, 고종이 돌아와가지고, 궁궐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반포를 했다라는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는 그런 이제 개혁을 추진해 갔는데, 이 과정에서 입헌군주제 같은 거 추진되고, 의원, 국회를 만들자는 운동이 추진이 됐는데, 보수세력, 서태후의 반발로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배우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이 청나라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외국의 침입도 더욱더 심해지고요. 의화단 운동 같은 사건도 일어나면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워졌고,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개혁의 시도,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자, 광서제라는 황제가 신정을 추진했다. 새로운 정치예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런 입헌 운동을 시도를 했고, 이런 입헌을 이제 주장하는 량치차오 같은 사람들도 등장을 했고요. 흠정헌법 대강이라는 것을 반포를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흐지부지 되고, 이 과정에서 좀 이후지만 광서제도 죽고 서태후도 죽습니다.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중국에서 요런 입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고, 한편, 자,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한편, 오늘 배울 내용, 한편, 일찌감치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의사를 하고 지식인으로서 있던 순원이, 자, 순원이 등장합니다. 순원이 지금 이렇게 종이 호랑이가 된 중국을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청나라, 그 전근대적인 청나라는 없어져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나, 이제 본인은 한족인데, 한족들, 똑똑한 한족들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를 일본에서도 해보고 미국에서도 해보니까, 공화제, 공화국이 참 좋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공화국으로서의 혁명, 공화국으로서의 건립, 공화국으로서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세력, 중국 동맹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세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공화국 건립. 자, 공화국 건립 목표.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많은 또 이제 교과서마다 좀 다를 텐데, 요런 이제 순원과 같은 이런 공화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와중이에요. 이 와중에 청나라가 지금 국가 경제가 매우 이제 여러모로 개화 정책을,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돈도 많이 필요하고, 외국에게 배상금 같은 거 지불하면서 나라에 매우 재정난이 이제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서양 열강들이 가지고 있던 철도 부설권을 정말 열심히 투쟁하고, 그 이권을 회수하는 과정을 찾아서 정말 철도를 우리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청나라 정부에서 이것을 국유화, 여러분, 철도, 자,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했고,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철도 국유화 시도를 합니다, 청나라 정부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이 민간인들의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정말 간신히 서양 열강으로부터 이 철도를 부설하는 권리를 다시 되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그냥 가져가고, 민간인들의 이런 자본을, 게다가 그걸 빌미로 서양 국가들과 협상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한다? 그럼 다시 이건 결국 서양 국가들에게 이거를 다시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국민들의 이제 이런 자긍심, 민족적인 이런 마인드를 자극했고, 게다가 플러스로 이 철도, 민간 자본이 투입된 이 철도에 대부분의 자본이 한족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정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유, 청나라 정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정부 안 되겠네. 한족이 이제 화가 더 나는 거죠. 자신들 자본이 그냥 국가 소유로 넘어가게 됐으니까.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추진이 되는 거죠. 이게 거의 농민 봉기과 같은 이제 모양으로 이제 운동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청나라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철도 국유화, 이 반대 운동, 이런 이제 반대 운동을 진압하고자 군대를 보내겠죠? 이런, 근데 군대를 보내는 과정에서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반대 운동이 뭐 쓰촨, 무창, 자, 이 무창 말하기 참 그런데 이 무창이 지금의 우한이라고 우리 코로나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시작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이 반대 운동이 확산되는데 청나라 정부에서 이 반대 운동을 진압하고자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 군대가 특히 우리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식 군대 있잖아요. 이 신식 군대가 이 반대 운동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성들이 이거 진짜 청나라가 망해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고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적어둘게요. 저 가로 안에 적긴 적었는데 우창 또는 무창이라고 부르고 우한이라고도 부르고요. 무창 봉기가 이제 일어났는데 신식 군대들, 신군도 이 반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 한족의 대표, 이 당시에 인지도를 쌓고 있던 순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이 흐름이 신해혁명이라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신해년, 1911년 신해년에 일어난 신해혁명이고 그래서 결국에 중화민국이라는 자 이건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중화민국이 건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원을 이게 임시정부예요. 아직 청나라가 살짝 존재하고 있는 지금 와중입니다. 임시정부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을 공화제를 정치제도로 채택한 그리고 순원을 이 임시정부의 대총통 이 대통령 같은 거예요. 대총통으로 임명한 그리고 1912년 1월 1일부터 중화민국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화민국이 탄생해요. 요 사건을 신해혁명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과정에서 여전히 남아있던 청나라를 완전히 없어야 이 공화혁명, 공화국으로서의 혁명, 공화제의 국가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순원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봉기가 일어난 그리고 각지의 독립된 성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청나라 정부와 싸워야 되는데 힘이 약한 거예요. 청나라 정부가 아무리 종이 호랑이라고 하더라도 이 국내에서 일어난 이 봉기를 진압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던 위안 스카이와 연락을 취합니다. 이 사람은 청나라 관리예요. 청나라 관리. 우리나라 때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진압할 때 잠깐 우리나라에 왔기도 했는데 청나라 관리한테 연락을 한다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근데 이 위안스카이의 습성, 위안스카이의 성향이 권력을 너무나 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성향을 잘 이용하면 잘 되겠다. 이 사람이 권력을 탐하고 있어서 이 북양군대라고 북양함대라고 이홍장 때 이제 양모운동 때 만들어진 엄청 강한 군대가 있거든요. 그 함대의 힘을 빌리고자 위안스카이에게 당신이 군대를 빌려줘서 군대의 힘을 도와줘서 청나라가 결국 멸망이 된다면 당신에게 2대 임시 대총통 자리를 물려주고 당신이 대통령 역할을 하게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위안스카이는 이 전반적인 흐름이 당연히 청나라는 멸망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자신의 권력을 최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중화민국의 짱이 되는 거였어요. 2대 임시 대총통이 된다?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고 이 순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청나라를 공격해서 결국 청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역사의 뒤로 이제 정말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청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요. 2대 임시대총통에 취임하게 되는 겁니다. 2대 임시대총통. 오케이. 이런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합시다.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가 순원과 약속처럼 중화민국을 잘 이끌어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직도 그러니까 이 위안스카이 자체도 청나라적 전근대적인 마인드가 있던 겁니다. 이 청나라가 그래서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된 건데 자신이 황제가 그냥 돼야 되겠다. 청나라 황제로서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해서 제정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막 시도합니다. 당연히 반대가 많았죠. 여러 위안스카이의 부하들도 반대하고요. 지금 나라가 바뀌었는데 중화민국으로 당연히 그리고 중화민국 이 순원들도 깜짝 놀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위안스카이가 또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이 제정 황제로서의 부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갑자기 죽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군대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 중국에는 군벌들이 나도 위안스카이처럼 권력을 잡고 그 대총통 자리가 되거나 또 다른 위안스카이처럼 나도 황제의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면서 군벌들이 난립하면서 이 이름은 일단 중화민국이 생겼지만
제대로 중국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군벌들에 의해서 전국이 막 난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분열이라고 할게요. 난립으로 인해서 중국이 분열되게 되었다. 요런 상황. 그러면 순원의 역할은 뭘까요? 이 군벌들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로 통일된 중화민국을 만드는 거겠죠. 그 얘기부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요게 신의 혁명 그리고 중화민국의 탄생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4단원의 중단원, 1단원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화 운동,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 국민국가 수립 노력에 이런 중화민국이 수립된 과정을 보여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중단원,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이라는 주제로 외국과 이제 또 서양 국가들과의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